쌤은 신임종을 나와서 세월호를 떨어진 케이스였단 말이야. 세월호 진짜? 그리고 학생한테 진짜 걔 그지 같은 분들. 어디가? 너무 선배셨어요? 어? 지금 선배셨어요? 어. 어디가? 와상한들 안 나. 어디 진짜요? 있다고. 헐. 와상한 선배 키스 때도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직도 있다니 그것도 진짜 지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요즘은 뭐 오케스트라라. 맞아요. 근데 쌤 때는 교학 때라고 했거든. 저희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애들 맨날 학기 초대면 이렇게 트럼펫 같은 거 뽀뽀뽀뽀 거리면서 맨날 그거 이렇게 지중에 물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복도에도 멀리서 그렇게 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옛날에 그걸로 유명했어. 옛날에 선배 중에 귀걸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 같은 걸 연결한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규칙 위반이잖아. 그래서 너 이렇게 뭐냐고 저가 땡겨가지고 찢어졌다. 어머머. 이걸로 좀 유명했었는데. 저 옆에 지금 막 귀걸이 화가 있는 사람 보이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지. 대형 마이스테다. 그런 기지. 그리고 선생님께 양복도 없었어. 체육관도 없었어. 아, 그랬어. 할까? 체육 한 편을 갖다 놓기 최고다. 어? 왜 고등학교 스킵하고 스킵하고 왔어? 뭐라고? 고등학교 스킵하고 대단한 거. 기왕이가 딱 보는 대로? 전 양아치네. 그니까. 아, 좋아! 이거 리더트 뜨기. 마이너리 됐다. 월 파이널의 라스킬에 연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홍보 잘 부탁하지. 그 다음에 홍보터. 그레이드 버그. 자 여기서 마인이 뭐라고? 마인이라고 갑자기 사연 호세 나이꺼! 근데 망한다고 그랬어. 마인 사람이 나이꺼! 이거만 알면 절대 안 돼요. 자 날 설부터 데이즈까지 다시 ADM 따라가시죠. 네 통사 마인즈 그 다음 러브터 엔지니어 앤 페이스 우와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슈어 마이너스 공사 나라치 예능치 기술 아 그 다음에 락트 컵어무시 AM 어 AM 그 다음에 인더다크 ADM 나라치 그 다음에 노얼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접촉사 나라치 부정이면서 동시에 접촉사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슈어 Their families above and around. ADM. ADM. Did surrender. 동사. 그렇지. 동사처럼 해주셔야겠다. To disappear. Disappear. 아, 근데. 자! 설명 포인트 찾아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 은근히 왜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30이라고 하는 거야. 30이야. 알겠지? 30이랑 13이랑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기억하는 거. 그렇지. 왜? 선생님이 또 뒤에서.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주어가 있고요. 아니, 선생님사가 있고요. 뒤에 주어가 사라져 있는 구조죠? 됐으니까. 현아. 고개를 거기 붙인다고. 자, 그 다음에. 네, 오늘 특히 제가 선생님께서 해드릴 만한 게 없네요. 이거 한번 체크해볼까? Head in bruise, buri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친 거지? Head PP랑. PP랑 합쳤지? 됐어? 그럼 Head PP니까. Head PP. 과거 아니에요? 과거 PP니까? 수동. 휴 됐지. 그래서 원래 수동 때 이렇게 결합이 준비됐고요. 여기서 인드가 연결하고 있는 건 누구랑 누구지? 뭐야? 왜 안 나와? 뒤에 그 저 어떻게 그 뭐냐? 내 그거랑 그거. 영상 아 이거 장면 연결이야? 이명사랑 영사를 연결하고 있겠지? 그래서 승인 접속사 동일한 거 두 개 연결할 수 있더라. 형용사끼리 연결하거나 명사끼리 연결하거나 동사끼리 연결하거나 PP끼리 연결하거나 동일한 것을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어? 부정으로 변한다니까? 도치로 했어. 그래서 누가 불쳐 튀어나왔어? 찌드 깔끔 하고 튀어나가야 되지. 됐어?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건너면 surrendered라고 원래 과거시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였으니까 원래는 얘를 항복하지 않았어 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10년 10월 13일에 그때는 2010년 몇 살이었니? 네 살? 네 살? 왜? 잠깐만, 2010년? 10년? 10년? 10년. 어, 2014살? 네. 조금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0년 10월 13일에 33명의 칠레 광 고지역 어떻게 된 사람들이었어? 원래는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산호세 광산에 69일 동안 갇혀 있는 광산들이, 광고들이 마침내 구조되었어. 그럼 여기서 완료시점 했었어. 그렇지, 대광어의 의미로서 과거의 과거, 용어를 알아두세요. 대광어로서 이미 시제와 지금 과거 시제를 나왔지. 얘네가 구조된 시점보다 더 인정이잖아. 그 전에 갇혀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대광어의 의미로서 헤드피피를 써놓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구조라고 하는 거, 광고들이 구조된 그 사실은요, 공학기술의 업적이었고 10년의 승리였어. 즉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거기에 살아있을 거예요 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구조를 계속해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광고들도 아 이제 끝났어 몰라 죽어 뭐 이렇게 아니라 살아서 가족들을 보고 봐야겠어 라는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었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고들의 삶이 나오네요. 광고들은 어떤 광고들? 지하에 갇혔던 저 산호세 광산에 갇혔던 그 광고들은 진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심지어 불빛도 없었대. 갇혀있는 상태였대. 또한 이들의 가족, 즉 지상에 있던 가족들도 항복하지 않았어. 절망에 즉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을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겠지. 됐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대. 이런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강산에 갇힌다든지 했을 때 이게 생체 시계가 계속 어두운 상황이면 조금 빛을 보는 상황이랑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서 되게 느리게 돌면 비슷한 상태가 되면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대. 뭐 그런 걸 봤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맞아. 아니 근데 지문은 보다 보면 한 번쯤 봤던 거 맞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 근데 쓸쓸 그래? 그래서 5를 제끼고 6을 할까? 6은 안 했지? 6은 봐봐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했어. 6과가 뭐야? 안 했어? 뭔데? 대답 안 했어. 안 했어? 다 쓰러져 안 했어. 응? 6은 했어 안 했어? 빨리 봐봐. 안 한 것 같아? 네. 그러면 6을 하자. 그러니까요. 1, 2, 3은 내가 숙제로 내줬었지. 네. 그럼 1, 2, 3까지만 하고 2부로 넘어가. 우와, 얘는 복습점 1, 2, 3 하고 2부로 넘어갈게. 똥. 똥. 1, 2, 3 하면 이제 수업 끝나겠죠? 자, 추억. 마이너스. 정상. 부사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에 쇼와 네이그이 동사
거로 넘어가게. 자, 2010년 8월 5일 점심시간 때쯤에 광고들, 즉 불이랑 금을 파는, 금을 캐는 채굴하는 그 광고들은요,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어. In the earth라고 했으니까 딱 안주 쪽에서 뭐가 뭐야 발바닥이 흔들려 뭐 이런 느낌이겠지? 자, 거의 그 진동이 시작된 직후 그들은 들었지. 커다란 폭음을 들은 거야. 갑작스러운 폭음을. 그리고 방산 전체는 가득 찼죠. 먼지랑 바위들로. 자, 거대한 조각인데 어디? 근처 산에 있던 거대한 조각, 즉 그냥 바위 조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산의 조각이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이 had broken off, 무너져 내렸어요. 뭐 하면서? burning, 이거 바위 아니지? 파묻어 버리면서 거의 그 광산의 대부분의 레이어 층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 층을 뭐라고 했겠지? 갱도라고 해석했지. 갱도가 뭐야?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산이 있었으면 얘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산의 입구에 이렇게 단단하게 막아놓고 이걸 또 파내려가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걸 갱도라 그래. 도가 여기서 길도 있잖아, 진짜. 됐어? 갱은 구덩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덩이. 거의 뭐 강아지 꼬랑지 만들고 있듯이 그냥 끊임없이 동지가 뒤쪽부터 해서 손을 빼지 않는데? 좋아!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코로나 체크를 했고요.
접속사라고 하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지. 네, 여기에서는 부사절 접속사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 얘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 뭘 확신하지 못했는데? 라고 해서 물어보는 부연 있잖아. 그치? 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대체 쓰이는 뭐였지? 그렇지. 주격법이 되는 거 왜? 주격법고 그래서 메시지가 있으니까 또 체크할 거 있네요. A로 시작해도 이거 뭐지? 보어로만 사용되는 형이. 그렇지. 다 맞았어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를 뭐라 그랬지? 보어로만 쓰인다. 쓰이는 형용사 시리즈를 썼어. 그래서 alive, alone, alike, awake. 뭐 이런 것도 slave 이런 단어들에 보호로만 쓰인 거 했었고요. 나머지는 갈 데 없네요. 자, 17일 동안 최초의 붕괴 이후 17일 동안 어떠한 말인지 소식도 없었어요.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야? 얘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조차도 몰랐다. 됐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라는 거. 아,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자, 며칠이 지난 후 칠레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할 수 없었어. 뭐에 대해서? 광부들 중 누구도 살아남았다고 확신할 수 없게 된 거잖아. 그치? 왜? 시간 계속 흐르는데 뭔가 계속 붕괴는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깔렸는지 공기가 부족하지 않는지 뿔이 없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내에 죽는다 말이야? 그렇지, 3분. 그럼 물이 없는 며칠? 3일. 7일. 그럼 식량이 없는 며칠? 30. 30일. 살 수는 있는데, 진짜 왜, 재난 영화 같은 것보다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거, 그. 모비디가 아니, 모비디? 네. 모비디? 네. 모비디. 그. 포경선 타고 나가는 그 남자 주인공 나오는데 그 토르 영화에 나왔던 토르 역할 배역의 그 남자로 있잖아. 되게 덩치 크고 되게 꾸락꾸락하게 나오지. 근데 하트 오브 더 시라고 하는 무비딕을 그걸로 한 영화를 보시면 진짜 엄청 살을 뺐어. 엄청 삐쩍 고르게 해가지고 뼈 위에 가죽 올리는 느낌으로까지 살을 뺐거든요. 여튼 그렇게 조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지난 상황에 들어가면 살 수는 있으나 사람의 몸이 많이 망가져. 그래서 단식 선언을 하고 이 단식이 30일 넘어가잖아. 사망 불행 확률이 되게 높아. 왜 그런 게? 뇌는 영양분으로 뭘 써? 뇌의 영양분 물어봐요. 이거 중요해요. 공부하실 때. 아, 포도당. 포도당을 써요. 포도당이라는 건 누굴 쪼개져서 나오는 친구지? 아, 잘게 배웠는데. 탄수화물, 즉 당분을 쪼개서 나오는 친구야. 즉 다이어트 하신다고 너무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버리고 막 이걸 다 줄여버리고 지금 단백질 지방만 먹잖아요. 케톤체 나와가지고 사망하실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음식들을 많이 잘 드셔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작은 3등용 구멍들이 뚫렸어. 언제? 8월 22일에. 그리고 카메라가 메시지를 촬영했어, 포착했어 라고 할 수 있겠지. 어떤 메시지야?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광부들을 아는 어떻게 해서든 써먹은 거겠지? 그걸 찾아낸 거야. 그리고 그 사인을 찾은 거, 그 사진이 바로 뭐가 됐어? 카메라가 포착한 사진이 메시지가 바로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어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이미 했던 거라 쉽지 않니? 누가 자꾸 퉁퉁거리니? 눈이? 눈이? 혜원이? 공주 두 편데? 저 왕따사. 왕따사 왕따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없는데. 좋아. 그냥 비디오 볼게요. 공사. 다음에 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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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뚜껑으로 마셔야겠네. 그럼 와인을 필살기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지? 그러면 AM으로 보기보다는 공격인데, 어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톱이 나와 있습니다. 톱 주사하면 되겠다. 오. 넣은 거겠지? 자, 700m 깊이로 아래로 엄청 700m면 진짜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찍었죠. 그 광고에 첫 번째 사진을 이미지를 포착한 거야. 근데 광고가 어떤 상태였어? 굉장히 건강이 괜찮은 상태였어. 됐어? 우려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겠지만 다행히 건강은 괜찮았다고 하네요. 자, 이 발견에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즐거운 축하를 불러일으켰어 라는 게 뭐겠어? 사람들이, 실내인들이 전국적으로 되게 행복해 했어. 와, 그래도 이 사람들 해야겠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겠지. 그리고 구조 노력은 뭐 했어요? 한 줄기 희망을 줬다고 해요. 그 광고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줬겠지. 됐어? 아, 지상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됐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번에 산발이 끝내고, 그 다음에 육으로 나갈게요. 알겠지? 진짜 말아가지! 펑크맨. 애초에 제일 잘 보고. 아, 진짜. 아, 파이팅. 애초에 자신이. 좋은 생각이야. 저건 되게 힘들어.